네,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채 7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종료되는데요.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 한미일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일단 그 잠시 뒤죠 오늘 오후 여섯 시에 지소미아 관련 이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조금 전 다섯 시좀 넘어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좀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제가 뭐어오기 전에 좀 이제 서치를 하고 들어오긴 왔는데 요 네. 오늘 오후 한 시부터 사실상 nsc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의 결과를 아마 여섯 시에 발표를 음.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예. 사실상 어제도 이제 N.S.C. 회의를 했고요. 또뭐 N.S.C. 회의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네.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예. 하루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들어와서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최종적으로 아마 조율을 해서 네, 네. 그 결과를 이제 여 시에 발표하지 않겠는가? 그래봤자 이제 삼십 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어, 완전히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하는 것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아마 발표하지는 좀 곤란할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조건부 연장 쪽으로 좀뭐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처리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겠다. 음. 어, 아마 이런 정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발표가 지금 나오기 직전인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로선 조건부 연기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소미아가 왜 종료됐는지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일본이 너다없이 사실상 그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를 하고 예. 8월 초에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데 이것이 황당스럽게도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 세상에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는데 무슨 이게 안보하고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핵심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들, 이것이 한국에서 제대로 통제를 못한다. 이것이 이제 안보상의 이유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은 예. 그런 전략물자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를 하고 또 그런 전략물자를 법에, 에, 법을 어겨가면서 수출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유엔과 관련된 기관에 다 통보해 줘 왔어요. 그런데 예. 일부는 상당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안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 이제 불구하고 터집을 예. 잡아서 한국이 이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략물체 상계품목을 통제를 했단 말이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러면은 이 정도가 안보상의 문제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건데 예. 한국을 그렇게 안보상으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겠는가. 네. 그러면은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세달 전에는 결정을 해야 해서 이제 연장을 할 건지 종료를 할 건지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8월 22일 날 지소미아 종료를 11월 23일 0시부로 한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오늘 6시에 발표될 내용이 예. 만일 일본이.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1년 동안 더 연장해서 갈 용의가 있다. 그런 정도로 아마 발표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협정 효력은 유지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야 되나요?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로 발표를 하잖아요. 예. 발표를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수용 여부가 결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용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것은 이제 연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 일본이 수용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일본의 수용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어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일본의 예. 나고야에서는 지금 G20 외교부 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지금 서티렐 동아태 차관보 미국에그 사람도 참가하고 있고 셜리반 국무부 부장관도 여기에 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미 19일 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하라고 어떻게 보면 은 미국이 설득하는 것도 한편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강경호 외무부 장관이 지금 저녁 늦게라도 그쪽으로 간다는 의미는 원래 계획이 없었단 말이죠. 오늘하고 예. 내일하고 이틀 동안 하는 회의인데 벌써 지금 하루가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한일 외교부 장관 회의가 있을 수 있고 한미일 고위급 그러니까 저쪽에는 부장관이 나왔으니까 고위급 회담이 있어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오늘 24시 이전에 지소미아 종료 안 한다고 라 하는 결정할 가능성이 있죠. 핵심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조금 부였으니까 조금 부를 일본이 수용을 한다면 이것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어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등이강경화로조의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태도가 이렇게 바뀐 건지 하루 사이에 좀 급박하게 바뀐 이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좀 어떻게 좀 추측을 하시나요 아니요 했었나요? 지금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 이제 먼저 전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소미아 종료가 안 되고 연장될 거다라는 전제를 해버리면은 전혀 말이 다르게 되는데 아, 네. 사실상 지금 이 순간까지도 또는 이제 여섯 시에 그 아, NSC 회의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지금 조건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최종적으로 서로 기싸움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으로부터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거고 한국은 한국대로 여기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태도 변화를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대로 계속해서 한국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대통령께서 며칠 예. 전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예. 오늘도 사실상 거기 천안이죠. 천안에 있는 대만 소유의 IT 기업 공장 중공식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여기에 대한 국산화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은 일본이 그렇게 수출 규제해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거그 길에 나갈 수 있다고 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그 끝까지 서로 가는 거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데까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6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고 오늘 12시 이전에 일본이 이제 어떤 식으로 태도 변화가 네. 있을지 이것은좀 지켜봐야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을 겁니다. 예, 당초 오늘 오전까지 심지어 오후까지도 그렇죠? 종료 수순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다시 넘어서 상황이 좀 급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입장 변화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은데 우리 측에서도 좀 지소미아 종료가 좀 내심 부담스러웠을까요? 좀 어떻게 우리 측 입장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우리가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때 굉장한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상. 아, 8월 22일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때 NSC 회의를 할때 이게 통상 회의하면 은 한두 시간으로 끝나거든요. 예. 오전하고 오후까지 연장해서 그만큼 감론 얼박이 심했다는 거죠. 예. 분명한 우리한테도 이점은 있어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은 일본대로 이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고위 관료들이 얘기하듯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과 중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일본도 손해 보고 한국도 일정 부분 손해를 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유지하는 것이 일본한테도 좋고 한국한테도 좋은 거죠 음 알겠습니다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쉽게 예단은 좀 이르겠습니다만 어. 한미 관계 이 미국 측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지 이 상황이 좀 궁금한데 좀 음. 판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사실은요 어, 이 일본이 올 7월 초에 수출 규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8월달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 제외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안 보는 안 보였어요. 예 그런데 한국이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을 발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 국무부, 국방부, 심지어 무슨 뭐 대변인까지 나서가지고 실망스럽다는지 또는 주한미군이 좀 위험에 빠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말이 핵심이 뭐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그때 초기에는 미국이 편향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한한달 사이에는 많이 바뀌었죠. 분위기가. 예. 이게 지금 한국말이 점점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도 압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어, 아시안 확대 국방부 장관 회담. 이게 네. 방콕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아담 플러스라고. 예. 그랬을 때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은 압박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제대로 이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예. 왜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나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보 공유 협정, 정보 공유의 털. 이것이 예. 문제가 아니라 더큰 소위 말해서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동북아라고 하는 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게 훨씬 더큰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종료시키면 어떤 상징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뒤늦게 나서서. 미국 저기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설득에 나가고 있고 지금도 거기 셜리반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과 스튜레디 일본에 관련되는 관료들을 또는 예. 일본 정부의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지소미아 이 종료 당초 시점까지 앞두고 미국이 또 한편에선 우리나라의 방위비와 주한미군 감축과 좀 연동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입장이 어떻게 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음, 저는 이제 일관되게 뭐 여기 SBS, CNBC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이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줄곧 이제 그런 주장을 해왔어요. 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하고 주한미군 문제의 감축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 시켰을 때 어, 그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를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한반도의 큰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 중에서 보면 일부 이제,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여기에 그 카드로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하고, 그리고 어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하고 연결하는 것은 잘못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뭐 어느 신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가 미국에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아니 왜 이렇게 페이크를 페이크 뉴스를 하느냐 그 당장 기사 내려라고 할 정도로 예. 상당히 모욕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미국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면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소미아와 관련된 문제 이거는 벌써 벌써 한세달 정도 이렇게 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지금 벌써 어, 어, 9월달 10월달, 11월달, 3차까지 지금 회의를 했잖아요. 예. 서로가.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 예. 이두 가지를 얘기할 때 서로 연결시켜서 단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서 예단하는 것은 나는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미국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오히려 미국 보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전략을 주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 끝으로 이 안보 측면에서 오늘 이 결정 여부와. 상당히 중요한 연관이 물론 있겠지만 안보 측면에서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좀 중심을 잡고 끌어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제 지소미아 종료가 안 되고 연장이 되면은 이제 사실상 원상 회복되는 건데 그래도 상처는 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처를 이제 치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하자 말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한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라고 예. 전화 통화하셨거든요. 그 원칙을 이제 지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가 우리 한반도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는 거고. 예.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동아시아 전체를 보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 11월 초에. 사실상 미 국무부의 경제 담당 차관이 와서 합의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들래서 경제 분야, 인프라 분야, 디지털 분야, 여기에 대해서 신남방 정책하고,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접점이 있으니까 이걸 확대해 나가자. 여기에 예. 서로 이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이두 분야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가면 곧바로 한미 관계는 복원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일본과의 관계는 밑바닥까지 왔잖아요. 예. 이제는 올라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소미아가 연장이 만일 된다면 다음 달에 북경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뭐 상국 간의 정상회담도 있지만 한일 또 중, 한중, 중일 이렇게 예. 각각의 정상회담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발전적인 그런 한일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실장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